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도 초보가 말해주는 공인중개사 꿀팁 아닌 꿀팁. 고수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뒤로 가기 누르시고, 진짜 저처럼 생초보들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일을 시작하시고 계약을 한두 건씩 하다 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 내가 물건지고 손님까지 내가 붙여서 양쪽에 다 먹으면 양타라고 합니다. 양타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타를 치는 계약이 제일 좋은 계약입니다. 왜냐, 수수료를 두 군데서 받으니까요. 얼마나 좋아. 맛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공동중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건지는 저기 있고, 물건지는 A라는 부동산이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손님을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갖다 붙이는 공중개라고 하는데, 공동중개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중개만 잘해도 돈을 엄청 많이 벌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동중개를 할 거면은 소장님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공동중개를 좀 쉽게 할수 있었던 게, 처음에 부동산을 해운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부동산을 하는 친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통해서 그 블로그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의 파워 블로거급 되는 소장님과 친해질 수가 있었고, 그분이 공동중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해운대 센텀시티부터 우동, 중동, 좌동, 웬만한 오피스텔 물건지 소장님들과는 다 안면을 텄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이기, 공동중개를 하기가 쉬웠고요.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보면은 학원을 다니거나 뭐그 일을 시작한 부동산에 또 다른 일하는 소장님들이, 아는 지인 소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안면을 트고 물건도 사진을 찍고 직방에도 올리고 뭐 다방에도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부동산 모임도 있는데, 거기 나가서 뭐 사람을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무엇보다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는 결국 계약을 같이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막 허용호제하는 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채우, 나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일단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밑에 물건지 그냥 찾아갑니다. 우유나 뭐빵 사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빈방 있는 거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은 웬만하면 오케이 해줍니다. 귀여워서라도 오케이 해줍니다. 그럼 그 사진을 찍고 예를 들어 뭐 광고를 해서 손님을 붙여서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그 소장님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맨날 사무실에 앉아있어봤자 전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발로 뛰어다녀야 전화가 오는 거죠. 공동중개를 할수 있는 소장님들이 여러 명이 되면은 뭐가 좋냐. 어떤 날 바쁜 날이 있어요. 항상 한가하지만 어떤 날 너무 바빠. 막 워킹 손님도 들어오고 광고로 전화 와서 안내도 가야 되고, 근데 또 내가 아는 오피스텔에 방을 또 보겠대. 근데 난 지금 안내를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 되면은 그 공동중개를 했던 소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소장님, 제가 지금 안내가 있어서, 계약이 있어가지고 안내를 못 가는데, 물론 정중히 부탁드려야 됩니다. 혹시 손님 좀 보내도 될까요? 손님을 던지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님한테는 그쪽 부동산으로 가라고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넣어주고 뭐 번호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님이 그쪽 부동산을 찾아가겠죠. 그럼 그쪽 소장님이 안내를 하고, 만약에 계약까지 됐다, 그럼 와, 이거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손님이 가가지고 계약이 됐네. 물론 이러면 정말 일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소장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이거 일을 한 겁니다, 일을. 그래서 아는 소장님이 많고 하면은 자기 물건이 없어도 공동중개만 해서 붙이기만 해도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갑니다. 그보다 더욱 친한 소장님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무실 식구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휴가를 갔다. 내가 지금 보라카이다. 보라카이 막 화이트비치에 지금 누워 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소장님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소장님이 직접 안내를 하고, 뭐 계약이 되면은 놀면서 돈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럴 때는 그쪽 소장님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떼준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보낸 손님도 내가 안내도 안 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조금 DC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는 영업직입니다.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 영업직이죠. 영업직이죠. 근데 부동산 소장님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소장님들과의 관계도 영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야 계속 다음에도 공동중개를 하고, 그쪽에서도 손님 던지면 내가 안내도 해주고, 나도 손님 바쁠 때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동 계약도 늘고, 그러다가 또그 계약을 하다 보면은 올리다 보면은 그쪽에 그 집주인들이 연락 와서 내한테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하면은 계약이 단계적으로 계속 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쪽 소장님이랑 공동중개를 했는데 계약서에 집주인 번호가 있다고 그거를 또 전화를 해서 내한테 물건을 내놔라 이렇게 뒷박을 치면은 그 소장님과는 그냥 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유도리 있게 잘 해가면서 상도덕은 지키면서 하시면은 공동중개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제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말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